자기가 점사를 본 거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기꺼이 거기서는 이렇게 믿고 맡기셔야 돼요. 왜냐면 그 믿는 만큼 또 그만큼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고. 이번 질문은 조금 이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. 제 질문 준비해봤는데 네. 점 보러 가면은 무조건 구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무서워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어느 날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서 지인분한테 소개를 받았대요. 그러면서 뭐 잘 보신다고 해서 왔는데 구타라고만 하지 마세요. 점을 보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셔갖고 네. 내가 막 웃었는데 굿이라는 것은 좋은 굿과 나쁜 굿이 있어요. 젊은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잘못해 선택해서 목숨을 잃었거나 이런 분이 앞을 막고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무당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점사에서 그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을 막는 귀신 굿이니까 이제 뭐 안 좋은 굿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좋은 굿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운이 들어올 때 운맞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그건 좋은 굿이에요. 그래서 이 먼저 굿을 해라 굿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자기가 점사를 본 거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기꺼이 거기서는 이렇게 믿고 맡기셔야 돼요. 왜냐면 그 믿는 만큼 또 그만큼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고 일단은 일을 맡겼으면은 어쨌든 간에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시면 이 우리는 기도하는 자예요.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빌고 가다 보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진짜 점사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다니시고 예. 근데 요 이게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세상 모든 선생님들이 무당 선생님들이 선생님 같이 양심적이고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 믿고 하겠는데 진짜로 간혹 가다가 이 정말 돈만 보고 나쁘게 접근하는 무당들도 있잖아요. 예, 나쁘게 접근하는 무당도 있죠.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잖아요. 의사도 진짜가 있고 돌팔이가 있고 이 무당도 마찬가지예요. 예. 말빨만 사는 무당도 많아요. 근데 그 진실된 여부는 점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눈과 눈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 진심이라는 건 통하는 거예요. 누가 진짜다 가짜다 가려내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절실한 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령님이 있고 또 그런 나를 믿고 따라오는 신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중심이 잡히는 거고 중심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네. 그러면 이거를 어떤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본인이 알 수밖에 없다. 점을 그렇죠. 얘기를 나눠보면 네. 그걸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추천한다 구슬 하라고 한다면은 그냥 믿고 할 거면 무조건 믿고 해라. 네. 그래서. 기왕 하실 거면은 믿음으로 가세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